못해도 125cc에서 이제 최소 300cc 이상급 정도로 배기량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어마무시한 크기의 피스톤입니다. 네, 메이저도 그죠. 예전에 2000년도 초중반쯤에 그런 거 많이 돌았어. 단기통으로 지금 그죠? 어마무시한 슬리브를 박아였습니다. 액화질소에다가 슬리브를 냉각시켜가지고 보호가 90mm짜리 요런 식으로 선반질하고 깎아갖고 요래 해가 네, 이거를 박아넣습니다. 얘네들 동남아 얘네들 작살납니다 진짜. 125cc급 오토바이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거면은 아마도 90mm 피스톤이면 TL이 아마 90mm 사이즈지 싶은데 스트로크만 받쳐주면은 일단 순정 상태의 스트로크에 보호를 이만큼 확장시키면은 못해도 125cc에서 이제 최소 300cc 이상급 정도로 배기량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다른 차종의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용접을 해가지고 살을 더 떼가 올려가지고 엔진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올리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보호 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코멧 250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보고 싶어요. 올려보고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도 뚫어주고 원래 들어갈 사이즈보다 오버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케이스를 가공을 하죠. 만들어요 케이스를.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있지만 이걸 실제로 해본 센터는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네 사실은. 이건 이런 표현은 조심하겠습니다. 그죠? 메이저 ATS 보험 많이 했었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순정 상태의 실린더에서는 엔진 많이 붓고 이랬던 이유가 그 슬리브를 깎잖아요 원래 사이즈에서. 그래서 깎아가 오버사이즈를 넣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졌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큰 두꺼운 슬리브 커다란 사이즈 슬리브를 박아버리니까 붙을 일이 없죠 거의. 로드가 얘네들 아이고 참네. 로드 다 만들지. 보시면은 보자. 크랭크를 만지는 게 있어요. 크랭크를 아예 얘네들이 용접해가지고 뭐 만들더라고요. 크랭크 샤프트 자체를.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술력이 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엔진 몇 개 해먹었어요 자가정비하면서. 요 부분은 원래 이 크랭크 핀 박히는 부분 요 부분을 메꾸고 용접해가 메꿔가지고 요 위에다 구멍을 새로 뚫어가지고 더 위로 올리는.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늘리더라고요. 롱크랭크를 만듭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